경복궁 보건정비 사업에 따라 경복궁 내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은 2031년까지 이전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용산구로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세종시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종로구를 비롯한 서울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경복궁 보건정비 사업에 따라 2031년까지 이전이 예정된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1차 보건정비 사업은 2010년 광화문 복원까지 일단락됐고 현재는 2011년부터 2045년까지 2차 사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당초 국립민속박물관은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들어 문체부는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학의 원로들을 비롯해 서울시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인구 25만 명의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관람객 수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문화적 손실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박물관과 인접해 있는 삼청동 주민들은 플랜카드를 내걸고 세종시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속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 상권이 침체될 것,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관람할 사람도 없으면은 박물관이 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위치가 좋고 오랜 전통을 북촌에서 있으니까 그것을 살려가지고 떠나더라도 이 주위에 자리를 물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속박물관과 문체부는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열린 자세로 논의해갈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아입니다.